저는 20대 초반입니다. 고속도로에서요. 새벽 3시가 넘었고요. 비까지 오고 차가 얼마 없었어요. 집까지 한 12km 남았는데 너무 졸리기도 해서 또 이렇게 빨리 가야 되겠다. 이거 더 졸리기 전에. 아니 좀 아직 많이 났으면 좀 쉬었다 갈 텐데. 아니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그래서 좀 빨리 갔습니다. 여기 166이라 되겠네. 저는 제가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. 아이고, 제가 과속당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앞으로는 절대 과속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. 예. 가볼까요? 속도가 166. 예. 다행히. 다행히 2차선은 없었네요. 이야. 후방용선 같이 보실까요? 예. 차가 별로 없어요. 차 있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. 네. 지금 156, 152, 예, 150.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. 사고 당시 가드레일이 눈앞에 보인 후 기억이 안 납니다. 현재는 입원 중입니다. 그러면서 다시는 과속 안 한대요. 빗길은 감속을 해야죠. 그러면서 제가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고 내지 마시라고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. 빗길은요 많이 미끄럽잖아요. 그래서 저렇게 핑그락 도는 사고가 천천히 가면 안 그런데요. 과속하면 지금 이분 만약에 뒤에 대형 트레일러 왔었으면 2번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 여러분들 저 진짜 저 제가 진짜 저 절대 과속 안할때 여러분들도 빗길에 과속하지 마세요. 빗길 아니더라도 과속하지 마세요. 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어떤 분들은 미친 거 아니야? 그러실 텐데요. 진짜 이분 감사합니다. 욕먹을 각오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영상 올려주셨습니다. 그리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